100년 전에 임시정부를 세우셨던 선현들께 오늘 저는 후손들의 위대한 성취를 감히 보고드립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선현들의 염원과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입꼬리 위에 기둥을 세우고 가지를 키우며 꽃을 피웠습니다. 현행헌법은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풍찬 노숙의 고난과 죽음의 위험을 견디시고 독립에 헌신하신 임시정부의 모든 선현들을 추모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 선각자들은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과 가산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선현들의 염원과 희생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추구하면서 혁신국가, 포용국가, 안전국가, 정의국가를 만들도록 오늘의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셨던 선현들 앞에서 함께 다짐하십시다. 선현들께서 대한민국을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